여러분 안녕하세요. 채팅창 김성훈이에요. 네, 제가 이제 사심역사 컨텐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상태죠. 사심역사 컨텐츠가 원래는 생방송에서 제가 뭐 역사 이야기라든지 뭐 인물 이야기라든지 사건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저런 거를 좀 강의 형태로 제작 이제 생방송에서 주로 컨텐츠를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사심역사 이제 방송 장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 잠깐 정비를 하고 있어요. 뭐 컨텐츠 중단한 건 아니고 지금도 생방송에서는 좀 그냥 그 유튜브에 안 올릴 정도의 그냥 토크만 하고 있고 제가 뭐 사심역사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좀 이것저것 촬영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컨텐츠 말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컨텐츠를 좀 하나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. 비정기적으로 하는 컨텐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영상 배경을 이렇게 하고 찍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이쪽에 크로마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크로마키로만 완벽하게 화면을 그 커버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이 캠 뒤에 책꽂이를 놔두잖아요. 근데 과연 이게 그런 장식이냐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분명 여 뒤에 책들을 읽는데 사실 그 안 믿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. 요즘 뭐 그래 뭐 뭐의 서재 뭐 이런 그 소재 제목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그래서 저도 소재 그 주제 이름을 이제 제 컨텐츠 이름을 정했어요. 컨텐츠 이름은 지태의 서재. 이 지태의 서재는 내 말 그대로 이제 저 지식테이너가 저 지식테이너 김승훈이 뭐 읽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뭐 추천을 받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끔씩 뭐 제가 뭐 누구 약속 있어서 나가고 뭐 그럴 때 이제 시간 남으면 교보문고 가거나 아니면 약속이 끝나고 그 교보문고 이런데 뭐 시간이 됐다 뭐 집에 갈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아 아니면 뭐 제가 금방 집에 가겠지요 이럴 때 제가 뭐 서점 이런 데를 좀 들르거든요. 들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뭐 자금상 때문에 항상 그렇게 책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게 된 책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리뷰를 하는 책 아니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서 읽어보고 뭐 리뷰를 하는 그런 책 이거를 뭐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. 형태는 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 책들이 그 첫 번째 주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저한테는 여기에 있는 뭐 지금 책꽂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사실 꺼내보기가 제일 편한 곳이거든요. 이쪽에 뭐 그 한나님이 이제 썼던 역사 스캔들 이것도 제가 가끔씩 뭔가 자료 찾아볼 때 뭐 꺼내보고 그러는데 그 이런 책들 말고도 사실 지금 여기 책도 있고 요 밑에 있는 책들도 많아요. 뭐 코미디언 메이저리그 뭐 그들은 어떻게 유명히 알겠어 얘기했을까 뭐 이런 책들 많은데 그러면 저는 과연 이 책들이 첫 번째 주제가 아니냐는 거예요. 그렇게 된 사연은 사실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그 2019년 11월 26일 전직 아이돌 가수였던 구하라 씨가 지금 발인 중인 그 시간은 아침이에요.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서점에 나가서 새로 구매할 책이 있어요. 오늘 새로 구매해서 오늘 밤에 예정된 생방송에서
바로 이 책을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별도의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고, 이 녹화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지태의 서재 첫 번째 컨텐츠로 정한 책은 요한 볼프강 폼 괴테 독일의 문학가가 쓴 젊은 베르텔의 슬픔, 이 책을 골랐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오늘 그 책을 사서 낮에 읽어보고 오늘 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키스 컨텐츠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유튜브 시청자들은 제가 충분히 영상을 정리를 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 봐요. 안녕.